9대 중소형 성장주, 예. 코인베이스, 리비안, 퀀텀스케이프 등 후보티비드 9대 성장주에 어떻게 대표하신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예, 우리 예, 더밀크닷컴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더밀크닷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미디어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오늘도 더밀크의 프리미엄 경제방송 미국 형님 시작합니다. 네, 이 자리에 미국 형님이시죠. 데빌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편 이후에 서서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짧게 저희가 액기스만 보여드리니까 바쁘신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 이제 액기스 예. 중심으로 이렇게 액집 액집 방송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액집은 뭐냐면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입니다, 여러분. 아멕스 카드. 와, 아멕스는 사실 아멕스는 좀 안 받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안 받는 소매점에서만 안 받는다고 네. 봐야죠. 근데 특별한 곳에서만 이제 아멕스 카드를 받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멕스 정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무려 80%나. 아니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올랐고 예. 최근에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저 보시면은 지난 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2월 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게에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비스 차지가 가장 높아요. 뭐 할 때마다 수수료를 많이 예, 받아요. 많이 붙이기 때문에 좀 조금만니까 10불, 20불짜리 긁는 때 서비스 차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프리미엄 카드이죠. 그리고 멤버십이 있습니다. 1년에 뭐 어떤 카드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무한대입니다. 무한 뭐라죠? 언리미티드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퍼포먼스가 좋냐,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냐라는 것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도가 무한입니다. 그래서 무한되기 때문에 차나 집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크고 현금 흐름이 빠른 사람들은 일부러 카드를 많이 씁니다. 쓰고 다음 달에 싹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점수가 굉장히 높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800점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을 살 때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집을 뭐 3,400만 불짜리 집을 안 사잖아요. 보통 뭐 10밀리언, 20밀리언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레이시 좋죠. 왜냐하면 신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다운 페이먼트를 안 하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뭐 스티브 할리라는 흑인 코미디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300만 불, 400만 불씩 보니까 캐시가 그만큼 들어오니까 집에 은행 융자를 100% 다 하더라도 집에 50만 불씩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산 규모가 크고 계속 돈이 있으면은 사실
집에다가 돈을 넣지는 않죠. 예, 뭐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호텔이나 항공 패키지가 네.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외. 것도 아마 아멕스 실적 좋아지는 네. 영향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잘 저기 적혀 있네요. 예, 그리고 예. 소매 사업주 고객이 조금 많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사업주들 고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을 하시는 분. 그래서 소매업. 내가 결제를 하려면은 1, 2만 불씩 해야 되잖아요. 뭘 사오려면. 오케이. 그런 뜻으로. 예. 뭘 예를 들어서 코스코 가는 사람들. 코스코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더 하여튼 한번 결제할 때 몇만 불씩 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예. 근데 일반 뭐 일반 카드로 그렇게 결제해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런 부분에 참 좋습니다. 아멕스가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뭐 100만 원, 2만 200만 원 결제하는 거는 일반 카드로 사용하는 되는데 그래서 뭐 1000만 원, 한국에 1000만 원, 1억, 10억씩 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도매업 하시는 분들 SME 하는 분들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예. 보험 그 보안 시스템도 당연하겠죠. 당연하게 프리미엄 갖춰있는데, 예. 분들이 많이 긁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전통적인 사업도 있지만 또 페이팔 또 혁신적인 기업과 협업을 최근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금 뭐 혁신적으로 페이팔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이제 연동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결제하면 저한테 뜨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사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아멕스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형님이 많이 써보고 저는 아멕스를 안 써봤습니다만은 예, 뭐 아멕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또 좋지는 않아요. 왜냐 너무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하지만 예. 왜냐면 안 받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예. 지금 사실 실적은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받기는 호텔 등 이렇게 특수한 시설이 아니면은 잘 받는 데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소매업 같은 거, 뭐 커피 산다든지 아메리칸에서는 안 받죠. 안 받죠. 네, 아니면 식사한다든지. 하지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참 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타겟 프라이스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개합니다. 예, 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라지 캡 블렌드입니다, 여러분. 어떤 폴폴리오에 이거를 넣어야 될지. 파이낸셜 섹터고 은행주는 아니죠. 은행주는 제가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은행주는 아닙니다. 2023년에 18% 정도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크레딧 카드 고객 수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신용카드 수익률이 21%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여행 등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 증가하겠죠. 여행을 가게 되면 패키지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결제하는 거, 원타임 결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일시불, 일시불로 크레딧 카드를 많이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그 다음에 earning per share 가이던스가 조정이 돼서 올랐어요. EPS가 11불에서 11불 40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Merchant acceptance가 pain point죠. 지금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소형 좀 커피나 식당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건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거면 일반 카드 쓰면 돼요. 예. 저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가 210불대입니다. 210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죠? 지금 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예.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지금 얘가 이틀 전에 제가 준비를 하느냐고 조금씩 예, 그래서 100, 오늘 기준으로 예. 2월 1일이죠 오늘? 예, 예. 173불 오요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난 1개월간 61% 올랐고요 6개월간도 14% 올랐는데 예. 지금 아멕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비자 많이 언급 했잖아요. 비자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테크 회사에 속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섹터고 비자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예. 조금 아, 시장은 좀 다른. 예. 섹터는 다르지만 같은 카드 사지만 예. 예.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비자도 좋은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예. 겁니다. 아멕스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더 밀크 이번 주 특집이죠. 저희 예. 더 밀크 더밀크.com에 들어오시면은 9대 중소형 성장주 예. 코인베이스, 리비안, 퀀텀스케이프 등 푸버티비 등 9대 성장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예, 우리 예, 더밀크.com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더밀크.com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직 더밀크.com에서만 예.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